지난해 340여 명의 사할린 농부들이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수십여 년 만에 바다를 건너 고국을 찾아온 우리 동포들. 국가에서 지원받은 아파트에서 생활을 하고 있다는데요. 그로부터 아홉 달이 지나 만난 사할린 동포 2세대 아들과 1세대 어머니. 85살입니다. 한 4살인가 5살에 사할린에. 80여 년 전 4살 아이는 아버지를 따라 사할린으로 건너갔고 고단한 삶을 견디며 살다 보니 한국에 돌아왔을 땐 어느새 80 노인이 돼 있었습니다. 어머니들이랑 고향에 오시니까 좋으세요? 좋아요. 내 땅에 왔다는 걸 생각하니까 기분이 정말 좋아요. 꿈 같았어요. 그런 어머니를 따라 영주귀국을 선택한 동포 2세 아들과 며느리. 안정적인 삶을 살던 부부에게는 쉽지 않은 결심이었다는데요. 야, все-таки более 60 лет прожил в России. Российская культура все это моё уже родное. И поэтому окунуться уже в корейское общество. Я подумал, что все-таки мои корни Корея. Историческая родина, родина моих предков. И поэтому все-таки надо было выбирать. 그날 오후. да. Там водичка капает. Там. 이걸 어쩌죠? 화장실 천장에서 난데없이 물이 뚝뚝 떨어집니다. 안녕하세요. 바로 관리사무소를 찾았는데요. С потолка в화장실. 아, 화장실, 화장실. 예. 보통가 течёт вода. 아, 물? 예. 물. 아. 10 미니. 아. 어, 10 미니. 어, 10분. 10 минут. 응, 바로. 예. 나이나. тоже понемногу начинают понимать. Но мы в основном пользуемся переводчиком. смартфоном. 가장 큰 난관은 역시 언어. 기억, 미임, 비입. 네, 야, 바카, 바카, 미 тяжело. 김, 김, 일. 태어날 때부터 가진 한글 이름 이것만 아직은 내 것이 아니냥 어색한데요. Познать Корею, то есть ближе познать Корею, побывать на родине предков. 한국에 온 뒤로부터 계속 도움만 받아 이제는 마음을 나누고 싶다는 부부. За все время было таких акций 3 или 4, я уже точно не помню. 봉사 활동을 다니며 물품과 함께 따스한 마음도 전했습니다. 집에 가는 길, 오늘은 김장을 하는 날인데요. 김치 만든 거 괜찮아요? 아주 제격이지 뭐. 딱이야, 딱. 예, 고맙습니다. 손재주가 좋은 아내는 김치까지 맛있게 담근다는데요. 시어머니에게 배운 김장하는 법. 올겨울은 며느리 손맛입니다. 아, 안동 남홍면 수화동. 그렇게 말했어요, 아버지가. 서영자 할머니의 기억 속 아버진 항상 고향을 그리워하며 언젠간 찾아가길 간절히 바랬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많이 돌아가셨을게요. 큰아버지, 큰어머니, 고모, 이모 다 있는데 이름 모르겠어요. 그래도 한번 만나서 이야기를 해봤으면. 수십여 년간 간직했던 꿈. 그런 어머니의 소원은 아들에게는 어떤 의미일까요? 향한 곳은 안동시. 거동이 불편한 어머니를 대신해 방문한 할아버지의 고향입니다. 할아버지와 어머니의 추억이 있는 곳이라 생각하면 어느 것 하나 지나칠 수 없습니다. 풍경 하나하나 마음속에 고이 담는데요. Не знаю, впечатление такое, что
Неужели мой дедушка ходил по таким улочкам? Мне кажется, что вот для меня как будто это вот дома близкие. 그리고 마침내 어머니의 성과 같은 서씨 집을 찾았습니다. 먼 친척일까요? 조심스레 다가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서구수. 서구수입니다. 아는 건 오직 이름 석자뿐. 두꺼운 가문의 족보책. 13년생이면은 이 족보책 만든 게 이제 뭐 그 뒤로 한참 있다가 만든 건데. 어머니의 간절한 소원이 이루어질까? 눈을 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할아버지 이름은 없었습니다. 옛날에 13년생 서구수 아시니까? 모르겠는데 서구수라고 하는 거. 지금 전화하신 분도 46년생 정도 되거든요. 거의 태어나기 전에 하면 이게 산림 쪽에 가셨다는 건데 그래가 그 찾기가 좀 힘들 것 같네요. 너무 오랜 세월이 흘러 찾지 못한 할아버지의 이름. 기대한 만큼 아쉬움도 큽니다. Я постараюсь привести сюда маму, показать улицы, дома. 다시 찾은 한국, 그리고 고향. 진일 씨 가족의 꿈과 희망이 이루어지는 날을 기대합니다.